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 주버섯 TV입니다. 여러분 요 꽃을 한번 보세요. 정말 예뻐요. 잎은 잘 보면은 꼭 솥같이 생겼죠, 여러분. 아, 진짜 꽃이 예뻐요, 여러분. 처음에 꽃 보지 않으면은 잎만 보면은 솥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이요, 여러분. 나도 송이풀입니다. 나도 송이풀. 예, 꽃이 예뻐요, 여러분. 약초입니다, 약초. 예, 나도 송이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뿌리 전초를 송호라는 약재로 씁니다. 아, 상등잎 현삼과 반기생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여러분. 키는 다 자라면 60에서 80cm 정도, 그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 이 몸을 만져보면은요, 여러분 몸이 끈적끈적해요. 끈끈해요. 그리고 이 몸에 털이 굉장히 많아요, 잔털이. 아, 진짜 야생화 같은, 꽃이면서 관상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꽃이 예뻐요, 여러분. 예. 약초입니다, 약초, 여러분. 그러나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키운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관상용으로 키워도 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꽃이 예뻐요. 꽃이 예뻐요, 여러분. 효능을 보면은요, 각종 감기, 그리고 비염, 또 면역 비염 진통 진정 작용 종기 해열 황달 이뇨 피부염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사랑을 받는 약초입니다, 여러분. 잎만 보면은 꼭 쑥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꽃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 송이 따고 하산하다가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나도 송이풀을 지금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 관상용으로도 사랑받을 만큼 예쁘고 또 효능이 있는 약초입니다, 여러분. 나도 송이풀. 꽃이 지고 나면 또볼수 없으니까 제가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성이 있는 줄 몰랐을 때는 정말 야생화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약초입니다, 여러분. 햇볕이 너무 강해서 지금 영상이 어떻게 비칠지 예뻐요, 여러분. 너무너무 예쁜 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나도 송이풀의 꽃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꽃말은 욕심이라는 꽃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분다. 영상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흔들리는 나도 송이풀을 영상에 잡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예뻐서 나도 송이풀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약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